엄마에겐 평생 자라지 않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새 45년이 됐네. 아이를 찾습니다. 4살, 만 3살. 이름은 윤상해. 아이를 어릴 때 잃어버렸나 봐요. 아휴. 그 잠깐 한눈판 사이에 누가 데려갔나 봐. 아이를 생각하며 오늘도 묻습니다. 너 진짜 살아있지? 너 진짜 건강한 게 살아있어요? 그저 살아만 있기를. 오늘은 이 안부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껏 수백 번은 더 오간 길입니다. 우리 상에 낳았을 때가 여긴데 지금 그 집을 부시고 없어. 집을 부셔갖고 지금 벽이 됐잖아, 지금. 모든 것이 변했지만 팔순에 가까운 노모의 기억은 아직 40여 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혜 씨가 이 동네 기억하셨나요? 못하지. 쬐끄맣고 그때 아작아작 걸어다닐 때 이런 다라에다가 물 떠다 놓고 그런 거기서 첨벅첨벅 이러고 놀잖아. 그 지네들은 기억 못하지. 제일 어릴 때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삼남매. 아유,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중 막내 상혜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응? 여기 있는 딸은 죽어도 안 가. 할머니한테도 안 가고 또 할머니한테 가려면 또 가고 그렇게 순하게 잘 따랐죠, 또. 바쁜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와 산책을 나갔다가 누군가 아이를 데려가 버렸다는데요. 아이고, 참.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 그때부터 만 보니까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냥 저녁은 되지, 해는 지지 그냥. 아휴. 그날 이후 멈춰버린 엄마의 시간. 처음에는 파출소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일보에도 내고 기독교 방송 라디오 거기 내고 정말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뭐 안 다닐 데 없이 다 다녀보고 뭐 그런. 아휴. 서울 시내 모든 보육원을 다 뒤졌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우, 못 찾겠더라고. 아유, 가서 못 찾은다니까 맥이 확 풀려갖고 걸음을 못 걷고서. 아유. 아,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예. 보고 싶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오지.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그렇죠. 딸을 잊기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다 똑같다 그래서 그래. 어려서 기를 때도 응? 저랑 닮은 분이 닮았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바로 좀 전화 좀 주세요. 아, 쌍둥이요. 잃어버린 딸과 똑 닮은 쌍둥이 언니 상희 씨 때문인데요. 그녀 또한 평생 자신의 반쪽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똑같 생겼네요, 그냥. 쌍둥이는 영혼의 단짝이라고 하잖아요. 길 가다가 쌍둥이 애들이 지나가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쌍둥이 나와 나도 쌍둥이인데 근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셨어요? 우선은 쌍둥이라고 그러면 다들 어디 있어? 동생은 어디 있어?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사연을 줄줄줄줄 얘기하기가 그렇죠. 얘 보면 걔는 더 보고 싶고 그 어렸을 때 그 모습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자라는 상희 씨를 보며 가족들은 어딘가에 닮은 모습으로 있을 동생을 더 그리워했다는데요. 아빠는 항상 걔가 예쁘다고 했어요. 예쁜 애는 잃어버리고 못생긴 호박같은 애는 남았다고. 근데도 아빠 되게 예뻐했어요. 응. 그래서 항상 슬프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 애자를 넣어 이름을 지어줄 만큼 딸을 아낀 아버지. 네 동생 불쌍하다고 저한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불쌍하다고. 과묵했던 아버지는 평생 큰딸의 모습을 넘어 잃어버린 쌍둥이 딸을 그리워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나 죽으면은 화장해라고. 나 죽어서 화장해면은 나는 이제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훨훨 날라다니면서 구경하게. 혹시 어디엔가 있을 딸을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아휴. 엄마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복권방을 하시는군요. 1등 되세요.
딸을 찾기 위해 아이가 사라진 장소에서 45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면 보지 않을까. 한때는 밤에라도 아이가 지나갈까 24시간 내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많아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낯설어. 비슷한 사람도 없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장사할 땐 장사 열심히 하고 안 할 때, 안 할 때는 그냥 혼자 울고 지금도 눈물 나올라 그러네. 혼자 울고. 불쑥 찾아오는 딸에 대한 그리움을 엄마의 눈물샘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젊은 세댁은 팔순에 가까운 노인이 됐지만 엄마는 여전히 아이를 기다립니다. 가족들은 그런 엄마가 항상 걱정인데요. 제가 이제 엄마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러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가 힘드시니까 엄마 맨날 이게 다니시고 하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맨날 무릎 아프고 파스타 붙이고 막 이러는데 포기는 안 했어. 왜냐면 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 짝은 있다. 그래서 끝끝내 해보는 데까지 해보려고. 아 그렇죠. 어떻게 포기가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는 엄마. 노래도를 부르랴. 근데 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그랬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갔느냐 그랬어. 우리 애기가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로 가버렸잖아. 그게 가버리니까 못 샀잖아. 그러던 2016년 뜻밖의 목격담이 들려왔습니다. 생김새 똑같더래. 그냥 얼굴이고 키고 간에 다 똑같은데 어? 말을 딴 나라 말하니. 아, 상 씨를 찾은 거예요? 애기 아빠 매형이 지하철에서 봤다는 거예요. 외국말을 하더래요. 근데 머리도 어? 외국어요? 똑같이 생겼다고. 이야. 온 가족이 기다려온 딸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작년 9월 쌍둥이 언니에게 한 통의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죠? 막 일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어? 실종자 가족지원센터에서 보내온 한 장의 사진. 딱 봤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고 그냥 줄줄줄줄 울기만 했어요. 왜? 왜? 대체 어떤 사진이었던 걸까요?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오! 닮았다. 사진 속 주인공의 이름은 데니스 맥카티. 한국 이름 윤상일. 아, 똑같생겼네. 해외로 입양되셨었네요. 똑같아 했던데요. 봤어. 바로 상희 씨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와. 언니가 곧바로 동생에게 메일을 보내자 아. 상희 씨 역시 무척 반가워했답니다. 서로 언어를 바꿔서 지금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으로 상희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똑같다.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를 나눠본 가족들. 떨어져 지낸 44년 동안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쏟아지는 건 눈물뿐입니다. 세상. 훌쩍 자란 딸을 가만히 보던 엄마의 첫 마디는 상희야. 상희야. I was told that I was abandoned at St. Vincent's Hospital. 아, 병원에. And that I was very sick. So I never knew that I had family. I never knew that I had a sister, let alone a twin sister. It's just so hard to believe. And then that my birth mother is still alive. I'm just so happy, but I'm also still in shock. 자신이 버려진 줄 알았다는 상희 씨. 우리는
절대 버린 거 아니야. 너 항상 찾고 있었어. 아이야, 해보고 싶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I want to meet. 텔레비로 나오더라고 딸이. 근데 처음엔 텔레비로 나오니까 실감이 안 나. 실제 만나는 것 같, 만나면 진짜 끌어안고 서로 진짜 반가워서 저기 할 텐데 텔레비로 나오니까 진짜다 진짜 내 동생이야. 목소리도 듣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내가 묻는 대답에도 웃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슬퍼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45년 전 누군가 병원에 자신을 두고가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동생.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건데요. 비록 평생을 떨어져 있었지만 쌍둥이라서 비슷한 점들도 많답니다. 왼쪽이 상혜 씨, 오른쪽이 상혜 씨입니다. 아, 자세도 똑같네요.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취향이 같네. 닮았어요. 키가 또 둘 다 작나요? 아, 이게 어이구. 같은 사람 진짜 착각할 만하네요. 아,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든 계속 오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좋아지질 않으니까 안타까웠죠. 엄마도 되게 힘들어하셨고.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아쉬움을 달래보는데요. 아, 저희가 집이에요. 와, 멋지네요. 현재 상혜 씨는 미국 버몬트에 살며 통계국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요, 공무원. 공무원이네요. Here's my cubicle. 타우에서 참 잘 자라줬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니, 어제 동생이 비행기 티켓 끊었다고 거기 왔거든요. 오케이. So it's the night before I'm supposed to leave for Korea and I'm just packing up my clothes. 가족을 찾은 지 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상혜 씨도 매우 신이 났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진짜로. 아우, 너무 좋아. 오늘 아주 행복한 날이야. 고르세요. 뭔가 기분이 좋아 가지고 지금 흥분돼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웃어야지. 웃어야지. 표정이 확 달라지셨어요. 네, 실감 나고 이제 점점 두근반 세근반. 기다리는 하루하루 아이처럼 마음이 설렙니다. 유독 가족들 간의 사이가 좋아 자주 함께 일한다는 이들. 상희 씨의 가게에도 또 다른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어? 너 진짜 이분도 좀 닮은 것 같은데요? 두 분 손만 좀 맞으세요, 일할 때? 아, 예, 그럼 저 엄청 잘 맞아요. 응, 진짜 엄청 잘 맞아요. 혼자 엄청 잘 맞는다고? 바로 쌍둥이들의 동생인 막내 상은 씨입니다. 아, 동생도 있어. 닮았어. 아이고. 기대돼요. 기대되고 그냥 설레어요. 언니지만 그래도 동생처럼 자식처럼 그냥 애틋한 것 같아요. 상혜 씨 도착 일주일 전 엄마가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아, 미용실까지. 마음은 벌써부터 들떠 계셨겠지. 그렇지. 그럼 10만 딸 하나 얻은 거니까. 고우시네. 좀 상혜 씨가 언니인지 엄마인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와.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탄 상혜 씨. 무려 17시간 비행을 한 뒤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 거리죠. 예. 가족들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무사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전광판만 뚫어져라 보던 그때 드디어 도착한 비행기. 도착했어요. 많이 긴장됐어요. 그런데 착륙 3시간째 상혜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만 안 온 거예요? 두 개 다 안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눈앞에 동생을 두고도 바로 볼 수 없는 현실에 가족들은 지난 45년의 세월보다 이 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아우. 이런 여기 알려줬어? 알고 있어?
그때 어 상혜야 상혜야 아 멀리서만 봐도 알아요 아유. 단숨에 엄마를 찾아 달려옵니다 45년 만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 가족의 품을 느껴보는 상혜 씨 4살이던 쌍둥이가 이젠 중년이 되어 만났습니다. 아, 지금 세 분 손 꼭 잡은 것 좀 보세요. 아유, 얼마나 고생했네.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아이고, 불쌍해 우리 사랑해. I miss you so much. 아유, 불쌍해라. 불쌍해. 불쌍해. 내가 죽어도 한열 You know, it's a trip that I wanted to make, and I made a lot of effort to come here because of COVID-19 and the pandemic delayed my visit because I wanted to come last year. 상혜 씨는 지난 한국 방문 후 다시는 이곳을 찾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Pretty sad because I felt like I was never going to find my family. As the airplane was leaving Korea, and I looked down, and you know, I said goodbye to my motherland. I was saying goodbye to anyone that I was related to because I didn't feel like I was going to ever find anybody. 하지만 기적처럼 가족을 찾아 선물 같은 시간을 즐기고 있는 상혜 씨. 와. 그리고 누군가 가족의 재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통 큰 선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 둘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가족들. 아이고 박슬려 선생님. 예. 감사하네요 진짜로. 감사하네요. 네. 한복을 입고 첫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다들 진짜 예쁘시네요. 오빠는 오랜만에 만난 동생 곁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어른이 되는데도 내 동생이다 보니까 애기 같아요. 어린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졌을 때 동생 막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Pretty and fancy. I didn't recognize my family. I will get a Korean husband while I'm here. 조금만 있어. 야, 여기 오니까 말이 많구나. 저기가 산. 아유, 진짜 남매 같네요. 막 네. 장난치고 하는 거 보니까. 똑 닮은 새 모녀의 촬영이 먼저 시작됐는데요. 아우, 잘 어울리네요. 사랑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좋죠. 사랑해. 아,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실수로 놓쳐버린 손을 다시 잡기까지 걸린 세월만 무려 45년.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상혜 씨는 가족들의 마음 속에 항상 함께해왔습니다. 서로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모여 만들어진 오늘. 이제 더 이상 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